얼마 전에 밴쿠버 아일랜드로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을 만나고 왔어요. 원주민 아이들을 초청해서 온누리교회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하고 왔죠. 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만들기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저는 크래프트 유튜버답게 만들기 코너 학습을 준비해 갔어요. 캠프 주제인 Abide in Him에 맞춰서 저의 만들기 주제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였답니다. 파란 하늘을 캠퍼스에 담는 것만으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저마다 표현한 하늘을 보세요. 푸르고 맑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.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는 상상을 하면서 사진 촬영도 했고요. 다리 더 얇게. 아이들의 포즈뿐만 아니라 사진을 붙인 위치와 연출을 보니까 아이들의 개성이 묻어나네요. 1차적으로 완성한 게스트북에 서로서로의 지문을 찍어주고 사인과 간단한 메시지를 남겨요. 내년에 또 보자. 내 이름 기억해.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포말코 원주민 아이들과 온누리교회가 함께한 4박 5일의 잊지 못할 시간들.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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